이박사 아카데미 운명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을 새겨 내 운명을 바꿔보자. 오늘의 글입니다. 신선한 공기, 빛나는 태양, 맑은 물,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만 있다면 삶을 낙담할 이유가 없다. 괴테입니다. 네, 우리 괴테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 잘 아시죠? 독일이 낳은 대문호십니다. 작가하시고 극작가, 철학자, 시인, 또 재상까지 하셨습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있고요. 스페인의 세르반데스가 있습니다. 독일의 괴테가 있습니다. 이 세 분을 문학의 3대 신이라고 합니다. 독일이 낳은 인류 최대의 지성입니다. 네, 괴테.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선한 공기, 빛나는 태양, 맑은 물,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만 있다면 삶을 낙담할 이유가 없다. 이야기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명확해진다. 공기는 오염됐고, 태양은 흐릿하고, 물은 사 먹어야 하고, 친구는 없다. 네, 동의하시나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너무 오염됐잖아요. 지금 오늘도 지금 황사 때문에 뭐 태양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물사 먹는 거 이제 기본이 됐죠. 네. 그다음에 친구 있나요? 네. 또 코로나 이후로 네 더더욱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뭔가 방향이 잘못 잡힌 것이다. 신선한 공기, 빛나는 태양, 맑은 물, 그리고 친구의 사랑을 복원해야 한다. 친구의 사랑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예,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친구라 함은 가족을 포함한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다 친구입니다, 솔직히. 예. 가장 가까운 친구가 뭐죠? 네, 내 아내고, 내 남편입니다. 예. 그런 사랑을 복원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인생의 과제. 아름다운 자연, 멋진 친구를 복원해야 한다. 아름다운 자연. 이게 이제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 예, 아까 얘기한 신선한 공기, 빛나는 태양, 맑은 물. 이거 환경입니다. 환경. 어차피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요. 환경이 쾌적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건 뭐 제대로 살기가 당연히 어렵죠. 예.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이 자연의 복원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간은 또 사회적 동물 아닙니까?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멋진 친구. 친구가 있다는 거, 동료가 있다는 거, 동지가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행복도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과 이 멋진 친구를 복원해야 한다. 뭐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부터라도 이제 쓰레기 같은 거 함부로 버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소비 문화를 좀 바꿔야 합니다. 예.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소비하고 있잖아요. 네. 이 소비 문화가 계속 있는 한, 이거 뭐 아름다운 자연, 이거 뭐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좀 검소하고 소박하게 정말 살아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성 회복해야 합니다. 네. 공동체 문화, 예, 나 혼자만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있어서 너가 있는 거죠. 혼자서 절대 살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걸 알아서, 정말 내가 먼저 멋진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그러면 당연히 멋진 친구들이 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변에 멋진 친구들을 많이 포진시켜야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 다짐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글을 같이 세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공기, 빛나는 태양, 맑은 물,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만 있다면 삶을 낙담할 이유가 없다. 신선한 공기, 빛나는 태양, 맑은 물,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만 있다면 삶을 낙담할 이유가 없다. 신선한 공기, 빛나는 태양, 맑은 물,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만 있다면 삶을 낙담할 이유가 없다. 괴테 형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레처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